네, 후덥지근한 날씨에 이 아파트 베란다 문 활짝 열고 지내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앞으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아파트 외벽을 타고 창문을 통해 집안에 들어가 절도 행각을 벌인 4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맨손으로 3층까지 오르는데 20초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강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은색 반바지에 면티를 입은 남성. 누가 봐도 산책을 나온 아파트 주민입니다. 놀이터를 몇 바퀴 돌며 주위를 살피더니 팔과 허리 등을 돌리며 몸을 풉니다. 그리고 능숙한 솜씨로 에어컨 실외기를 타고 아파트 외벽을 기어오르기 시작합니다. 3층에서 멈춰 열린 창문을 통해 집으로 침입하는데 20초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피의자는 이곳 아파트를 배회하면서 저층에 저렇게 창문이 열려 있는 곳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남성은 빈집에서 2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여기 사온 지가 뭐 16년, 17년인데 사실 때까지 계속 이렇게 문 닫아서 별로 신경 안 썼거든요. 그런 자책부터 생각하고 막 피해 금액이 이제 좀 크다는 게 막 허무하고 막. 범행은 난립했지만 도주 동선은 CCTV에 노출됐습니다. 동선 추적 과정에 그 주변으로 지나가는 버스가 있었다는 부분에 착안해서 그리고 버스 블랙박스 영상을 여러 대를 분석해서 범행 시간대에 도로변에 주차돼 있던 차량 중에 용의 차량을 특정해서 경찰은 남성을 구속하고 또 다른 범행이 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